빛나는 졸업을 맞아 국립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가족과 같이 청와대를 예방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영예의 1등을 차지한 젊은 졸업생들은 장래성 있는 나라의 일꾼으로 촉망될 뿐만 아니라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판문점 부근에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 국민학교에서는 올해 3명의 졸업생을 냈습니다. 6.25가 남긴 이방지대, 휴전선 남방 한계선에서 베풀어진 이 졸업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의 가슴 벅찬 축복이 엄숙히 장례를 덮었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 졸업생 수는 겨우 3명이지만은 이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합격해서 100% 합격이라는 대성국민학교의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3명의 서울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